자, 6월 편건 동아시아사 해설 들어가 볼게요. 동아시아사는 선생님이 총평에서 이야기를 한 대로 전반적으로 기출과 관련된 선지들이 똑같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출 분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연표 한두번 정도만이라도 보셨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연표 문제 풀수 있었을 거예요. 연표 자체가 쉬웠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연표 특강에 농담 아니고 전체 연도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 그거 한 8장만 여러분들 하시면 수능의 킬러 문제들 다 맞출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미주신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1번 문제의 단골은 신석기 아니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시대 구분하는 내용들, 지역 구분해서 지도에서 표시하는 내용들. 패턴 공략의 1번 정도에 해당이 되는, 1번에서 4번 사이에 있는 패턴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지. 사진만 보고서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청동북이고, 청동북은 대표적으로 어떤 특정한 모습의 무늬가 있는데 이 정교한 문양은 신석기 시대의 이 문양들과 연계성 속에서 문화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볼수 있었죠. 대표적인 지역, 베트남 지역, 동선 지역의 내용들이었고 베트남 찾으면 너무 쉽죠, 여러분들. 마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불교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불교 승려에서 어렵게 나오려면 세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거 대대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들 변형된 사료, 거의 똑같은 사료도 선생님 매년마다 출제했던 모의고사에서 단골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사람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번역이 잘못된 경전이 많다고 여겨서 핵심 키워드, 정관. 정관은 누구의 연호였지, 얘들아? 당나라 태종 때의 연호였죠. 구법 여행을 떠났다. 구법승이야. 두 번째 키워드. 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당태종이 기뻐했다. 그런 다음에 그와 관련이 깊은 대안타까지 나오죠. 자, 요렇게 세트였지. 현장, 당태종, 대안타. 7세기였고, 대안탑은 현장에 가지고 온 불경을 보관하는 요 탑이었습니다. 7세기 내용이었고 현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번, 인도에서 불경을 가져왔다. 이건 사료만 읽더라도 고를 수 있는 선지였네. 정답 1번이고요. 왕우천축국전 해초였고, 통일신라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였던 8세기에 천축국, 그러니까 서역지방, 인도지방을 돌아와서 쓴 여행기를 이제 썼던 인물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던 해자는 고구려 인물이고 7세기경 활약을 했죠. 유학 과정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거 일본의 엔린이었고 9세기 인물입니다. 자, 5번 별표, 5번 중요해. 신라에서 아미타 신앙을 전파해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했대. 얘들아,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인물이 원유랑 의상이 있어. 원유와 의상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승려들이고 특히 원유와 의상의 사상은 일본에도 전파가 됐죠. 불교를 대중화하려면 사람들이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도 들어본 거 있잖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은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이 말만 말할 수 있으면 경전 못 읽어도 극락왕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불교 대중화거든. 아미타 사상을 확립했던 것이 의상이었다면 뒤에 나오는 관음보살, 관음신앙까지 확립했던 인물이, 아유 선생님 잘못 썼어요. 아미타 사상을 확립했던 인물이 원효였고 관음보살에 관련된 관음신앙을 합쳤던 인물이 의상이었지. 원효는 육두품이었고 의상은 진골이었기 때문에 둘다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원효는 포기하고 돌아와서 아미타 신앙이랑 더불어서 뭐 얘기했어? 다툼을 멈추고 모두 다 화합하자라고 하는 화쟁과 모든 것은 한마음에 있다. 일심사상까지 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관음신앙 그리고 돌아와서 화엄종을 열었는데, 이 화엄종은 특히나 일본에 전해져서 많이 발전됐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돼. 넘어가 봅시다. 3번. 미추신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키워드를 써봅시다. 장군 몽염. 근데 몽염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세모를 쳐볼게. 자, 이 황제의 군대가 흉노랑 싸워. 흉노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 몽골 초원지대에서 활약했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 때까지 전성기였던 북방민족이야. 그런데 이 황조는 어때?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을 축조했대요. 이걸 통해서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제라는 거알 수가 있고
굉장히 쉽게 진시황제의 통일정책에 3번 도량형과 문자통일을 했다 고를 수 있어요. 반란국을 멸망시킨 건 반란국은 베트남 최초의 왕조잖아. 당연히 그 다음 왕조였던 어우락에서 멸망시키겠죠.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오답선지 중에 하나예요. 균전제,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는 북위에서 처음 시행이 되었고 율령체제 정비 속에서 수나라에 계승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까지 계승됐지. 층자배의 저항운동 진압하였던 중요한 선지였어요. 선생님 강조했었지. 한나라지만 한무제가 아니라 광무제였다라고 하는 거. 기원 후 1세기였죠.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던 인물 고조선의 위만입니다. 4번 들어가 볼게요. 가왕조식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자, 키워드 경극, 베이징 오페라라고 불렸던 경극과 홍루목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의 특정 왕조를 특정 지을 수 있어. 어디지? 청나라야. 자, 청왕조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면은 17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 후기, 일본은 에도 막부,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래왕조, 떠이선, 응우엔으로 이어지는 라인이겠죠. 1번, 한국은 조선 후기 판소리 한글 소설 서민문화가 발전했죠. 맞는 내용. 한국에서는 서민의 일상생활을 담은 풍속화, 민화 이런 것들 맞는 키워드였고 에도막부에서는 존인들의 문화였던 우큐에라던가 아니면 가부키가 유행했죠. 일본에서는 난하게 발달하고 해체진서 18세기 일로 맞는 내용이죠. 베트남에서 대월사기가 편찬이 된 것은 몽골의 침입을 요 막아내는 과정에서 각성된 민족이시였기 때문에 1272년으로 연도도 중요했고요. 세기적으로 완벽하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거 정답 5번이네요. 쉬운 내용이었어요.